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축복의 하나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분의 예술작품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흠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성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할 것이다. 당신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광채나는 얼굴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까지 다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순결할 것이요. 당신의 말은 보석 같을 것이요. 당신의 생각은 보화 같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될 것이다. 죄 없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쁨과 감격의 마음, 지칠 줄 모르는 예배의 마음, 흠 없는 분별의 마음, 마르지 않는 깨끗한 계곡의 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단련을 통하여 자신이 순금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욥기의 주제를 무지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욥기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의인이던 욥도 단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단련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태워져야 할 죄가 있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이들은 얼마나 많이 태워져야 하며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교됐던 새뮤엘 루터포드라는 목회자님은 극심한 재난과 연단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망치와 세부치를 자르는 줄과 용광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망치와 줄과 용광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